버거킹 먹어볼까? 신메뉴로 갈릭 버거가 나 어때? 한국인의 입맛을 드디어 알아낸 버거킹일까? 먹어보자.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버거킹의 더블 화이트 갈릭 버거가 새로 나와서 짜잔 주문을 해봤는데요. 4스테이크인가? 요거 또 같이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얘는 갈릭 감튀인데 요 시즈닝을 뿌려서 그냥 섞어 먹는 거더라고요. 이렇게. 어 뭐야? 아 여기 찢어졌네. 아 이런. 그리고 와 미쳤다. 와 이거 보세요.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. 얘는 화이트 갈릭 버거. 원래는 더블 화이트 갈릭 버거라서 패티가 두 개인데 저는 하나짜리로 시켜봤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감튀 먼저. 맛있다. 은은한 마늘 맛인데요. 자, 그러면 화이트 갈릭. 한번 뚜껑 열어볼까? 오, 양상추가 들어있네요.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보니까 마늘들이 이렇게 좀 있네. 이거 무슨 마늘일까? 튀김 마늘 먹어볼게요.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드디어 한국인의 입맛을 알아낸 버거킹 이러면서 이 화이트 갈릭 버거 게시물들이 어제 막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인의 마늘 맛을 제대로 잡았나 했는데 이거는 미국식 마늘 맛인 것 같은데? 여기 좀 소스가 많은데 먹어볼게요. 나쁘지 않은데 더블로 시켰으면은 좀 화났을 것 같아요. 세트가 12,000 얼마잖아요. 맘터 화이트 갈릭 버거 먹겠다. 뭔가 기대했던 마늘 맛은 아니다. 차라리 그 요즘 저번에 멕시카나 알마니 이런 것처럼 생마늘 좀 비스무리한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마늘 향이 좀 더 강하게 빡 이렇게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서양식에서 먹는 마늘 느낌? 앵글이나 먹어보죠. 이것도 출시된 지 오래됐는데 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. 앵글이 맞네. 맵다. 그냥 일반도 먹어볼게요. 근데 얘 앵글이도 매운맛이 저렴한 매운맛이라고 해야 되나? 내가 이제 아재 입맛이 됐나? 저는 막 청양고추 이런 게 들어가 뭔가 그 자연스러운데 그 매콤 칼칼한 그런 매운맛이 요즘에 좀 땡기거든요. 근데 얘는 맵게 만들어야지 해서 반죽에 매운 걸 톡톡톡 넣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이다. 할라피뇨가 들어갔나? 와 이제 대망의 스테키. 사실 오늘 신메뉴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 아까부터 얘한테 계속 관심이 갔습니다.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? 와 진짜 무거워. 너무 예쁘다. 이거 아름답지 않나요? 이야 얘 얼마였지 아까? 15,900원? 치킨 한 마리잖아?
토마토 있는 부분. 진짜 배부르다. 아, 만족감은 장난 아닌데 두입 먹으니까 좀 과하다 이런 느낌도 있네요 이제. 지금 뭔가가 필요해. 바로 너겟킹. 깔끔. 옛날 통닭 먹자 그냥. 그 첫 입, 두 입, 세 입 정도까지가 진짜 임팩트 있게 와 맛있다 하고 이제 좀 힘드네요. 공감하실 것 같은데 드셔보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?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쯤에서 다시 갈릭. 자, 먹어보니까 하나짜리 그냥 화이트 갈릭이 괜찮은 것 같고 패티 두 개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야, 얘를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마늘 맛이 살아있어. 그리고 진짜 깔끔하네요. 얘를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좋아요. 갈릭버거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? 근데 갈릭버거도 어쨌든 그 약간 크리미한 화이트 소스잖아요. 얘도 살짝 느끼한 게 없진 않아요. 오히려 뭔가 입안을 깔끔하게 할 때는 앵그리 너겟이나 갈릭 감튀?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야, 보니까 패티와 패티 사이에 치즈가 계속 들어가 있네. 잘 먹었습니다. 마무리 평을 해보자면 버거킹에서 더블 화이트 갈릭 버거가 출시가 됐는데 저는 굳이 더블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고기를 정말 좋아한다면 더블 드셔도 괜찮긴 해요. 그리고 스테키 사는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개는 이것도 힘들고 느끼해서 먹기도 힘들다. 그리고 갈릭 포테이토 괜찮았어요. 흔들 때 어디 구멍 난 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하자 였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 리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됐거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안녕.